자, 이제 오늘 배울 건 뭐냐? 여러 가지 힘이라는 건데. 힘. 자, 여러 가지 힘이니까 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배울 거야. 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배울 건데. 그럼, 석환아, 힘이 뭐야? 힘이 뭐야? 힘이 뭘까? 에너지. 에너지? 좀 비슷하기도 해요. 에너지. 에너지이기도 하고. 힘이라는 게 좋은 거. 석환이 힘이 세요, 약해요? 중간. 중간? 어느 기준으로서 중간이야? 나이 또래. 나이 또래에 비해서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힘이라는 게 뭔데? 왜 중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강력함. 강력함. 그렇지, 그렇지. 힘이라고 하는 건 뭐야? 포스. 포스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포스 그렇게 얘기하잖아. 포스라는 게 뭘까? 포스라는 게 뭘까? 힘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자면 이걸 좀 과학적인 정의라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 물체와 물체. 물체와 물체의 물체의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체와 물체의 상호작용이라고.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석환이 나랑 거리가 좀 있지만 내가 석환이 볼을 딱 꼬이고 이렇게 딱 늘렸어. 그럼 어떻게 석환이 볼이 쭉 늘어나죠. 왜 그렇게 돼? 내 손이랑 석환이 볼이랑 상호작용하는 거야. 내가 잡고 땡기면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 그쵸? 그럼 나는 선생님이 손으로 지금 볼에 뭘 가하고 돼? 힘을 가하고 있는 거지. 그럼 볼의 모양이 어떻게 돼? 변하죠. 그리고 볼이 이쪽으로 끌려오죠. 방향, 어느 특정 방향으로 끌려오잖아. 물체와 물체의 상호작용인데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 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힘이라고 하는 건 물체와 물체의 상호작용인데 뭘 변화를 그러니까 변화를 시켜주는 거야. 변화를. 내가 가만히 있어.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냥 뭐 가만히 있겠지. 텅 밀면 텅 밀리겠지. 그래서 그냥 가만히 밀면 밀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힘을 가해준다는 건 물질에 뭘 바꿔주는 거야. 뭘 바꿔주는 거냐? 첫 번째는 운동 상태를 바꿔주고요. 운동 상태를 변화를 시키거나 혹은 뭘 바꿔주느냐? 모양을 변화를 시킵니다.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켜주는 게 바로 힘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치잖아. 치면 소리가 나죠. 왜 소리가 날까? 똑똑똑 치면서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지. 내가 힘을 가하면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소리가 나게 되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치는 순간 칠판은 진동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귀 진동은 공기를 통해서 석환이 귀로 들어가는 거지. 공기를 움직여주잖아. 입자를 운동 상태를 바꾸는 가만히 있는 공기를 움직이겠잖아. 내가 여기 끌어당기면 움직이죠. 왜 그래? 난 이 물체에 뭘 가했기 때문에 힘을 가했기 때문에. 힘이라는 건 그런 거야. 그 힘을 우리가 뭘로 얘기해 볼 수 있느냐? 힘의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F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스. 힘을 표현하는 걸 포스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 그러면 힘의 크기가 얼마냐? 힘의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요. 뭔 일 있어?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 힘의 크기를 그럼 뭘로 나타내느냐? N이라는 단어 써요. N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N, 이거 뭐라고 했지? 뉴턴. 그렇지, 뉴턴. 뉴턴이라고 했습니다. 왜 뉴턴이라고 얘기할까?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어서. 아이작 뉴턴의 이름을 따서 뉴턴이라고 하는 일. 알겠어요? 아니, 이제 뉴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뉴턴이라는 단어 쓰는데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봐야지. 힘이 작용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멈춰있는 공이 멈춰있어. 일단 있어요. 돌멩이가 하나 있다 합시다. 내가 이 돌멩이를 텅텅 밀었어. 힘을 가했어. 여기다 이제 힘을 가했다는 말이야. 힘을 가하면 돌이 어떻게 되겠어? 떼굴떼굴 굴러가겠죠. 정지에 있던 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정지에 있던 돌이 운동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냐?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 용수철을 양옆으로 당겨. 힘을 가해가지고, 힘을 가해서 내가 옆으로 이렇게 힘을 딱 가해가지고 힘을 당겼어, 힘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요, 용수철이? 길게 늘어나겠지. 그쵸? 그럼 지금 뭐가 바뀌었어? 모양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운동 상태를 바꾸거나 혹은 모양을 바꾸거나 혹은 요즘 이제 야구 좋아해? 야구 안 좋아해요? 투수가 있어. 투수를 공을 뿅 던져. 공 뿅 던지면 돼. 공을 딱 던지면 여기 옆에 얘 여기 누가 있어? 타자가 있잖아. 방망이로 공을 딱 때려. 그럼 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공을 딱 배트에 공이 딱 맞잖아. 방망이 어떻게 이상하게 생겼지? 이런 말이 아닌데 공을 딱 맞는 순간 공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공이 우리 딱 찌그러집니다. 공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홀쭉하게 찌그러져요. 그러면서 배트를 치는 이 순간이 어떻게 되냐면 공이 원래 이렇게 날아가잖아. 다시 어떻게 돼? 뿅 하고 날아가는 거지. 이때는 뭐야? 운동 상태와 모양까지 다 바뀌죠.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작용을 한다. 운동 상태나 모양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지. 힘이 너무 약하면 내가 밀어도 움직여 안 움직여. 왜? 얘를 변화시킬 만큼의 힘이 지금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힘을 가해도 얘는 가해봤자 의미가 있어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힘인 거예요. 알겠어요? 힘이라는 건 운동 상태 모양 바꿀 수 있지만 너무 약한 힘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미약한 힘도 여러 가지로 변화를 시키고 있긴 있어. 단지 우리 눈에 그게 인식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알겠어요? 보면 되고. 자, 그래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운동 상태와 모양이 변한다. 자, 그럼 이제 힘의 효과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러면 힘의 특징, 힘이라는 게 뭐냐, 힘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라는 걸 이제 잠깐 볼 텐데, 힘에는 뭐가 있냐면 힘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힘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힘의 3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힘의 3요소란 뭐냐? 요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고등학교 조금 이제 많이 올라가면 이제 벡터라는 걸 배울 텐데 그 벡터를 배워서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못 배울 정도는 아니고 자 어느 한 점에 힘을 가해서 요렇게 이거 이 안에 지금 힘의 3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어떤 게 들어있느냐? 자,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줬죠?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지. 그럼 지금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야? 힘의 방향. 그렇지. 힘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어디에서 힘을 줬어요? 점. 요 점에 힘을 줬죠. 이걸 뭐라고 하면 힘의 그렇죠. 작용점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얼마의 힘을 줬느냐? 그건 요 화살표의 길이. 이게 뭐냐? 힘의 크기. 그렇죠.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 힘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힘의 3요소에는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라는 것이 있더라. 그럼 요게 힘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힘의 크기라는 건 어떤 거냐? 똑같은 두 개의 돌이 있어요. 아니, 돌. 자꾸 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공이 두 개 있다고 합시다. 똑같은
질량을 가진 공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여기다가 힘을 가했는데 여기다가는 얼마의 힘을 가했느냐? 3N의 힘을 가했고 여기는 얼마의 힘을 가했느냐? 5N의 힘을 가했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움직여요? 5N의 힘을 가한 공이 더 많이 움직이겠지. 왜? 가한 힘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어. 또 똑같은 공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힘을 이번에 가했어. 여기 3N, 여기 3N의 힘을 가했어. 그럼 이때는 공의 방향이 같아야 달라요. 힘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서로 다르죠. 이쪽에 있는 공은 일로 굴러갈 거고 이쪽에 있는 공은 일로 굴러갈 거야. 어느 쪽으로 힘의 방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물체의 움직임도 달라지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이번엔 방향을 맞출 거야. 두 권의 책이 있다고 해봐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똑같아 보이나요? 자, 근데 이번엔 어떻게 힘을 가했느냐? 여기에다가 5N의 힘을 가했어. 여기는 여기다가 5N의 힘을 가했습니다. 그럼 둘은 똑같이 움직일까? 어떻게 움직일까요? 첫 번째는 뱅글뱅글 돌아버리겠죠. 이렇게 회전을 할 거야. 얘는 앞쪽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지금 뭘 나타내고 있고 힘의 크기에 따른 물질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힘이 조금 더 많이 가해지면 운동 상태가 더 빨리 변하거나 모양이 더 빠르게 변하겠죠. 더 빠르게 더 많이 변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방향이 달라지면 운동 상태의 운동의 방향이 변하게 되는 거죠. 모양이 변하는 방향이 바뀌거나 방향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작용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물질의 운동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 때문에 어느 지점에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힘을 가했느냐에 따라서 물질의 운동 상태는 다르게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질의 모양도 다르게 바뀔 수가 있다. 힘은 좀 심오한 거야. 굉장히 심오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심오한 개념이야. 근데 이걸 중요할 때 이제 배우지. 힘 앞으로 이 힘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거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배울 여러 가지 힘 있잖아요. 이 힘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차근차근 배워나갈 겁니다. 지금 1학년이잖아요. 2학년, 3학년, 고1, 고2, 고3까지 계속 배워는 힘은 끊임없이 나올 거야. 이 F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2N 앞으로 얼마나 보느냐? 2N 얼마나 보느냐? 앞으로 뉴턴 한 10,000번 볼 거야, 10,000번. 농담 같지? 약간 뻥 좀 치긴 했지만. 10,000번은 좀 오버고 한 1,000번은 그럴 거야. 뉴턴이랑 요 N 이걸 엄청나게 많이 볼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뭐 할 거야? 이제 힘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봐야지. 힘의 종류. 우리가 볼 힘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총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 뭘 배울 거냐면 이제 첫 번째 힘, 중력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알아둘 게 하나 있어. 여러 가지 중에 5가지 있죠, 우리가 배우는 힘이. 5가지 있잖아.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은 이 5가지가 끝이겠죠. 그건 아니야. 기본적인 힘만 배우는 거야. 이 밑에 이제 세세한 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기대되죠? 배울 생각 아니야. 가슴이 두근두근 하나요? 아니면 마음 답답해졌어? 마음이 답답해? 에이 뭘. 아직은 천천히 배우는 거니까. 차근차근 하다 보면 금방 또 익숙해질 거예요. 다음은 중력입니다. 중력. 중력은 무슨 힘이냐? 중력이라고 하는 건 끌어당기는 힘인데 중력이라는 거 뭐냐면 중력이잖아. 어디를 끌어당기는 힘? 중심으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인데 요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다양하겠지. 물체마다 중력은 다 같겠어, 알겠어. 다 다르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중력은 주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보통 지구의 중력을 보통 많이 이야기해요. 지구의 중력을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중력을 이제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긴 해. 물체마다 가지고 있는 중력은 다 달라요. 나중에 뉴턴의 만유 인력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나면 모든 물체는 다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런 상호보완적인 힘을 뭐라고, 상호작용하는 이 힘을 뭐라고 하냐면 만유 인력이라고 해. 만유 인력. 인력, 인력. 인력이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의 인력. 인력이 뭐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하는 거지. 인력은 일로 와. 나중에 청력 나와, 청력. 청력은 쩔로 가, 쩔로 가 이거야. 쩔로 가, 밀어내는 힘이 청력. 일로 와, 일로 와, 당기는 힘이 인력. 근데 중력은 무슨 힘이다? 인력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구의 중력인데, 지구의 중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름다운 우리 지구가 있어요. 아름다운 우리 지구가 있어. 자, 우리가 이제 중력을 생각하면 흔히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이다 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딱 서있어요. 아래 선생님 딱 서있어. 그러면 선생님은 중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어디로? 중심으로 이렇게 중력을 받을 거예요. 중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중심으로 힘을 받을 때 중력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딱 뛰어, 딱 뛰었어. 그럼 선생님 왜 위로 이렇게 쭉 안 날아가? 잡아당기고 있어.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딱 뛰는 동안은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데 왜 날아가는 선생님은 왜 이렇게 땅으로 추락 안 해? 왜 밖으로 이렇게 튕겨나가고? 날개가 있어서? 네. 날개에서 날아가려고 하면 우주 밖으로 날아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못 날아가, 쟤는? 우주 밖으로 못 나갈까? 그 뭐지?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끌어당기는 힘이 세서. 어? 그건 아닌데?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 올라가면 이제 산소도 없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긴 한데, 내가 그러면은 위로 갈 수 세진 힘은 멀리는 건 다 끌어당겨버리겠네. 그러면 땅에 붙어있는 게 중력이 세겠어? 아니면 인공위성 중력이 세겠어? 사카의 말대로라. 붙어있는 게 더 세겠지. 그러면 인공위성이 더 중력을 더 약하게 받을 거 아니야. 멀수록 중력은 약해져요. 약해지는데 왜 그러면 인공위성은 안 떨어질까? 인공위성이 안 떨어질까? 왜 인공위성은 땅으로 안 떨어져? 땅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면 이렇게 날아가지도 않아요? 대기 밖에 있어서. 응? 대기 밖에 있어서. 대기 밖에 있어서? 그럼 중력이 약할 거 아니야? 그럼 도망갈 수도 있겠는 거예요? 도망가지? 조정해서. 조정을 해서 그래요. 그건 조정을 해서 그런데, 어떤 거냐면, 인공위성이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돌아요. 외곽으로 이렇게 돌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공위성이 이렇게 바깥으로 탈출하려고 하는데 안에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나가지 못하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점프를 하더라도 발이 땅에 떨어졌잖아. 그래도 중력은 작용을 하지. 즉, 중력은 무슨 힘이냐? 중력은 무슨 힘이냐? 반드시 접촉해야 돼? 아니면 접촉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 중력이라는 건 뭐냐면 접촉하지 않아도.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에요.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 바로 중력입니다. 중심을 끌어당기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밑에 서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왜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 그렇지. 중심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러면 중심으로 갈수록 중력은 강해지지 않겠지? 그렇죠.
중심부로 갈수록 중심부로 갈수록 중력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로 이렇게 딱 가잖아. 중력이 세가지고 점점 끌어당겨져요. 그때 이 중력의 크기를 이거 얼마로 잡냐면 중력의 크기.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거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건 이제 땡기는 힘이에요. 땡기는 힘인데 중력가속도가 얼마냐면 약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미터는 이제 길이 단위고 이제 세크는 초 시간 단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인데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1kg짜리 물체가 있을 때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냐? 1kg의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얼마냐?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이제 질량에다가 중력함수 곱해주면 돼. 얼마가 나오면 9.8N이 나와요. 힘의 크기가 9.8N. 힘의 크기니까 중력도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뉴턴 쓰겠지. 9.8N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뭐 1kg이라는 단위가 있네. 이거는 무슨 단위냐? 질량 단위입니다. 질량의 단위예요. 질량. 그럼 질량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 질량이라는 게 대체 뭘까?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단위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뭐가 있냐면 질량과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질량과 무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석환이 몇 킬로그램? 한 30kg이라 칩시다. 한 30kg 쳐봐. 이 30kg은 질량이에요? 무게예요? 질량. 질량이에요. 질량입니다. 질량. 그럼 이제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뭘까? 질량을 쓰는 단위거든요. 그럼 대체 질량이라는 게 뭐냐?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값이라고 해요. 고유한 값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가진 고유한 값. 이거를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죠. 그럼 무게는 뭐냐면 이 고유한 값 있잖아요. 이 고유한 이 질량 값에다가 뭘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냐면 이 중력 가속도, 중력의 크기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질량에다가 뭘 곱해주느냐? 중력 가속도라는 걸 곱해줘. 근데 아직 우리가 이제 가속도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중력의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 요 힘을 질량이 곱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석환이 몸무게가 30kg이라 칩시다. 30kg이라고 쳐봐. 그러면 석환이의 질량은 30kg이죠. 그치? 그러면 석환이의 무게는 얼마가 될까? 계산이 힘드니까 9.8을 10.0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얼마 정도 되겠어? 얼마 정도 될까? 아, 계산했어? 네. 계산해봐요, 그러면. 16점 빼고. 얼마 정도 나와, 그러면? 298이야? 4 아니야? 4. 4? 뉴턴이 되는 거지.
무게의 단위는 뭐냐? 뉴턴을 우리가 보통 씁니다.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나 혹은 이제 그램 써요. 이렇게 씁니다. 킬로그램이나 그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자 봐봐,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값이잖아. 그럼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아. 그렇죠. 물질이 이거는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거. 근데 무게는 중력과 속도에 따라 달라지잖아. 중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변한다. 알겠어요? 변하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그걸 봐야겠지. 무게라는 게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이제 볼 텐데, 일단 여기 지우고 한번 볼게요. 중력. 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 가까운 위성, 뭐 있어? 가장 가까운 천체, 뭐 있나요? 달. 그렇죠, 달 있어요. 지구와 달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구예요. 달입니다. 자, 지구와 달이에요.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똑같은 사람이 지구에도 서 있고 달에도 서 있다.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질량과 무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60kg이라고 쳐봅시다. 60kg. 지구에서 이 사람이 60kg이었어. 그럼 지구에서의 이 사람의 질량은 얼마일까? 질량과 무게. 질량과 무게인데, 자, 지구의 중력이 얼마냐면, 지구의 중력이 얼마였어? 9.8N이잖아. 달은 지구 중력이 얼마냐면, 6분의 1이에요. 그럼 9.8 곱하기 6분의 1 뉴턴이 된다. 계산이? 좀 복잡해. 좀 복잡해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계산이 힘드니까 이렇게만 해둘게. 왜냐면 이거 계산해도 어차피 뒤에 가서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지구에서의 이 사람의 질량은 얼마야? 지구에서 이 사람의 질량은 얼마야? 질량. 60. 그렇지. 60 단위는? 킬로그램. 그렇죠. 킬로그램. 60kg. 달에서 얼마일까? 10. 질량. 질량은 변하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럼 달에서 똑같이 얼마야? 60. 그렇지. 60kg. 60kg입니다. 자, 그런데 무게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왜 변해? 중력 가속도 때문에. 그러면 60kg인 이 사람이 지구에서의 무게는 그럼 얼마일까요? 30kg이 294였으니까 2배 하면 얼마야? 588. 그렇지, 588 뉴턴이 되는 거죠. 588 뉴턴이에요. 근데 여기는 얼마야? 무게가? 98. 그렇지, 98 뉴턴이 됩니다. 그럼 왜 중력이 더 작냐? 왜 중력이 더 작을까요? 크기가 작아서. 크기도 작은데, 크긴 작더라도 질량이 큰 게 아니, 무게, 아니. 중력이 큰 경우도 있어. 뭐에 따르냐면, 뭐에 따르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에 영향을 받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에 영향을 받느냐? 중력은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 질량이 크잖아? 이 물체의 질량이 크면, 동시에 모두 커지면, 중력도 같이 커져요. 질량이 크면 중력도 큽니다. 즉, 달보다 지구가 더 중력이 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무게가, 아니, 질량이 더 커서 그래요. 중력이 큰 이유는 질량이 더 커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더 세집니다. 그럼 지구가 더 큰 목성은 토성 이런데 중력이 훨씬 세겠죠. 태양은 지구의 반지름의 109배야.
질량으로만 해도 몇십만 배 돼요. 아, 몇십만 배가 아니구나. 태양계가 100이라고 보면, 전체 질량을 100이라고 볼 때, 태양이 차지한 질량이 얼마냐면 99.8이야. 99.8%거든요? 그럼 태양은 중력이 엄청나겠지. 그리고 죄다 끌어 당기는 거야. 지구가 아무리 빠르게 터치하려고 태양이 붙잡혀 있죠? 이런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무게 맨날 바뀌면 번거롭잖아. 그러면, 질량과 무게를 측정할 때는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느냐? 질량이라는 건 고유형과 비례라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뭘로 측정하냐면, 측정하는 도구가 어떤 게 있냐면, 측정 도구가 양팔저울이다. 양팔저울이나 위접시저울이 있어요. 얘네 질량을 재는 요 저울들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특성이 뭐냐면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달려있어. 양옆에 양팔저울 이렇게 돼있든가. 중력의 영향 같이 받죠. 그러니까 물질의 고유값을 비교가 가능하겠지. 혹은 위접시저울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비교가 가능한 게 질량을 재는 저울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보통 뭐 써? 용수철 저울이나 용수철 저울이나 아니면 뭐 체중계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써요. 이렇게 써. 이렇게 써가지고. 얘네는 특징이 뭐야? 하나만 잴 수 있죠? 하나만 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에서의 구분이야. 중력을 이제 킬로그램으로. 질량이라는 건 킬로그램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들 덮어놓고 믿는 게 하나가 있어. 우린 다 어디에 살아요? 지구에 살잖아. 그래서, 이 무게를 그냥 질량이랑 거의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냥 같이 써버리는 거야. 선생님이 체중계 올라가면 60kg이거든? 그러면 이 체중계 위에 60kg을 맞춰놓은 이 안에는 뭐가 숨어있냐면 무엇이 숨어있냐? 내가 딱 올라가는 순간 중력하고 9.8에 이미 그 안에 계산이 돼 있는 거야. 계산이 돼 있고 거기 60kg만 표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kg을 보통 써버리죠. 고유값을 그냥 맞춰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지구에 있더라도 중력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 중력이 다른 경우가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재잖아? 그럼 조금 더 약하게 측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내부에 막 이렇게 철광석 이런 게 좀 많아. 지각 쪽에 뭐 이렇게 돌이 이제 성분이 달라. 그럼 좀 더 질량이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키우는 금수가 막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중력을 그냥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한다.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 무게 재는 단위는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뭐야? 힘이잖아. 힘이죠. 그래서 아까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스몰 F로 나타내요. 그럼 킬로그램에다가 스몰 F 곱해주겠지. 그래서 킬로그램 F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읽어? 킬로그램 힘이라고 해. 이것도 뭐예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야. 중력이 고정이 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200kN이니까 294 킬로그램 킬로그램 힘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알겠어요? 네,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펄쩍펄쩍 뛰어봤자 나가지도 못하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아래서 위로 솟아오는 거 봤어? 분수는 물론 솟아오겠지. 하지만 영원히 솟구쳐 오나요? 다시 떨어지죠?
꼭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풀려고 그러면은 선생님 분수는 밑에서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밑에서 위로 힘을 작용을 해준 거지. 중력보다 더 큰 힘을 이렇게 밀어준 거야. 밀어주는데 결국엔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다. 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아니. 네. 영화에서. 영화에서 뭐? 물방울이 올라갔어요. 아, 영화에서 물방울이 올라갔어요? 어, 물방울 올라갈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면, 그, 자유로 들어와라. 자유로 들어와.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죠. 관성이라는 힘인데, 관성의 힘인데, 자유로 들었다 올라가고, 다가왔대. 몸이 붕 뜨죠. 왜 붕 뜰까? 몸이 붕 뜰까? 왜 그러냐면, 내 몸이 같이 올라갔잖아. 기계랑, 놀이기구랑 같이 올라갔잖아. 근데 놀이기구만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럼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있으려고 그러거든. 그런데 얘 내려가고 나는 멈춰 있으려고 하니까 몸이 붕 뜨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방울 같은 경우도 위로 뜨게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끌어올려. 끌어올린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잖아. 빵! 떨어뜨려. 그럼 물방울이 폭 튀어오릅니다. 물방울이 위로 뜨는 거야. 느린 그림으로 보면 물방울이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등등등등등. 내 밑에 물방울이 떠올라. 이렇게.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력이라는 게 없으면 물방울이 이제 마음대로 떠다니겠지. 그래서 그 우주정거장 같은 데 가보면 물방울이 둥둥 떠있잖아. 우리 그걸 뭐라 그래? 무중력 상태다 라고 얘기하죠. 무중력 가능한 이유는 이제 중력이 올 때 반대로 작용한 힘이 서로 이제 평형을 이루는, 밑으로 땡기는 힘이랑 위로 가는 힘이랑 힘이 똑같으면 이 가운데 있는 물체는 힘을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아요. 뒤에 가게 힘에 합성하면 나오겠지만 힘을 안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가능해져요. 외부에 다른 힘이 작용할 경우에. 그런 것도 창진이 볼 수가 있겠죠. 정리돼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쉬었다가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쉬었다 해요? 그래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다른 힘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